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밤 고품격 음악 감상회 키스더 음감회.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아, 이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스튜디오 출근할 때부터 KBS 앞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완전체로 만나게 됐네요. 자체 제작돌 펜타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예. 자, 우리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한 시간 함께 할 거라서 한 분씩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기 지금 저 위에 약간 감시 카메라 같은 느낌의 카메라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펜타곤 리더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후씨. 네. 또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자가승진 메인 보컬 홍석입니다. 자가승진 축하드립니다. 또 예, 안녕하세요. 펜타곤 시선입니다. 예.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오피셜 박원 덕후 영원입니다. 예. 예. 박덕여, 박덕여. 네, 안녕하세요. 이름 안 나요. 다시 돌아온 예나입니다.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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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유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여 왕자 키노입니다. 네. 유왕.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펜타곤 우석입니다. 네, 뭐 지금 아까도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8분 소개만 해도 시간이 진짜 금방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팬분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스트리밍 사이트에 우리 순위들 네. 10등, 뭐 8등 지금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앨범 6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후이 씨랑 신원 씨가 네, 맞습니다. 왔다 가셨고 안전체로는 지금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떨리는데 네. 일단 후이 씨 네. 멤버들이랑 지금 다 같이 오니까 오늘 좀 어떤가요? 오늘 지난번에는 사실 신원이랑 둘이어가지고 네. 제가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오늘은 좀 말수가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8분 왜냐하면 또 각자 또 우리 팬분들이 우리 또 최애들이 있을 거고 막 이래서 그렇죠. 8분 골고루 다 그렇죠. 멘트 많이 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K79 979189번님도 벌레 음원 사이트 8위라고. 야. 유니버스 최고. 한자리수. 유니버스 최고. 올라가자. 예진님도 12시까지 제출인 전공과제 있는데 펜타곤 때문에 망했어요. 사실 미루고 미룬 내 탓이지만. 죄송합니다. 점수보단 타곤이들이 더 중요해라고. 아유, 뭐. 감사합니다. 과제 하나 망하는 거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발매에서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네. 저희 펜타곤도 약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되게 벼락치기를 잘하는 네. 친구거든요. 그렇죠. 벼락치기. 네. 닮아가는 건가요? 팬분들도 네. 다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혜련님. 여원이 원디 보는 눈이 반짝반짝하다고 지금. 아니 진짜로 한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사실은 제 드디어. 공연 때 네. 여원 씨 예전에 네. 맞아요. 와준 적도 있어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난 건 처음이라서. 네. 사실 그 이제 후이 형이랑 신원이 형이 가기 전에 네. 매니저 형이 알고 영원아 무조건 너가 가는 걸로 하자라고 네. 하셨는데 그날 제가 스케줄이 생겼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형들이 갔다 와놓고 저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미안하진 않았고요. 신원이 네. 형이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니 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원이가 네.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 제 공연에 여원 씨가 오시기 전부터도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차원에서 저한테 네. 뭔가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여원 씨가 찐이에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여원이의 예명이 그 박원 선생님의 원에서 따왔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아유 뭐 아무튼 부끄럽지만 네.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아, 저도 오늘 뭐 펜타곤 팬이고 펜타곤의 음악 이제 들으면서 에이. 왔는데 6시 앨범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8분 진짜 정신없는 또 하루를 아침부터 보냈을 것 같은데. 네. 홍석 씨 오늘 라디오 전에 또 어떤 스케줄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오늘 컴백을 네. 했으니까 네. 오늘 기자 쇼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자 쇼케이스 끝나고 이제 해외 매체 인터뷰 마치고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왔습니다. 네, 오늘 6시 5분 전 라디오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이장원 씨가 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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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가 또 거기 한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원 씨가 잘해 주셨나요? 네. 네. 잘해 주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완전.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6시 5분 전보다 어쨌든 현재 키스 더 라디오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네, 최고죠. 네, 나우보다 KBS인 걸로. 자, 그러면 유토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희는 9시 30분 픽업이었는데 저희는 2시간 전에 회사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7시 반에 연습을 했는데요. 앨범 나오는 당일도 연습을 해요? 네,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네. 쉬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어제 조금 스케줄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네. 새벽에 하면은 조금 너무 다음날 지장이 갈까봐 우리 차라리 그러면 다음날 오전에 좀 모여서 하자 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이 지장이네. 장난 아니에요. 네, 겨우 일어났어요. 네, 오늘이 지장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 일어나자마자 춤추는 게 네. 그 관절이 안 풀린 상태로 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다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사실 지금 되게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네요. 원래 피곤했는데 이제 네. 괜찮아졌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목소리 듣고 괜찮아졌죠. 아, 제 목소리요? 아니죠. 네. 여원 씨가 아닌데 진짜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당황하시네요. 네. 당황하실 것까지 없는데 자, 6시에 따끈따끈하게 정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미니 10집 위드 나왔고요. 휘 씨. 네. 어떤 이야기를 또 담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미니 10집은 사실 저희가 이제 두 자릿수의 미니 앨범이 됐어요. 네. 어느덧 성장을 이렇게 많이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는 조금 성숙한 느낌을 많이 담고 싶었고 저희가 기존에 되게 청량하고 좀 컨셉슈얼한 음악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기가 이번 저희 앨범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덜어내고 공감하자. 이런 그래서 게. 이 위드라는 또 제목이 네, 지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아니 또 이번 타이틀 우석 씨가 또 함께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앨범 나오는 모든 곡들을 또 펜타곤이 다 만들고 직접 부르고 하니까 네. 우석 씨가 그럼 타이틀곡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일단 저희 위드 타이틀곡 이름이 이제 데이지인데요. 네. 이제 데이지라는 꽃말이 희망, 평화, 그리고 천진난만, 순수함 그런 꽃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의미와 또 아픔 그런 감정의 데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겹쳐가지고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곡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사랑이 네. 되어요. 아, 네. 그런 사랑이. 그래서 좀 솔직하게 앞에서는 잘가 이러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좀 더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또 진짜 네.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네. 네. 찐 마음이죠. 찐. 좀, 네. 밝아 보이지만 네.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나보다는 그런... 조금 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뭔가 네. 박원 선배님이 이 가사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왜냐면 그렇죠. 가사를 되게 직설적으로 쓰시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뭐 불행으로도 표현이 안 되죠. 나보다 못 살았으면 좋겠어. 나보다 세금 덜 냈으면 좋겠어. 네. 뭐 거의 저는 이 정도로 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아니 앨범 표지에 또가 아까 전에 우리 후이 씨도 뭔가 덜어내고 공감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지금 저도 커버가 네네네 느껴지는데 이게 키노 씨 작품이라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렸습니다. 와우. 와우. 아니 원래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시는 아니요 저 그림 네. 그림에 원래 사실 그 기억자도 잘 몰랐는데 아니 근데 와.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건 진짜 이게 진짜 신이 내려주신 손가락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게 아니고 God hand. 이제 저는 뭔가 올해 1월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너무 멋진 작품 네. 같아요. 근데 사실 키노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약간 뭔가 하나에 빠지면은 정말 그것만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취미로 시작했다가 저는 취미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아니, 잠도 안 자고 막. 거의 그러면은 거의 나중에 뭐 미니 20집까지 다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그 정도죠. 쌓여 있어요, 지금. 네. 네. 아, 뭐, 그 쓰기만 한다면 네. 그 쓸 수는 있는데 대신 그럼 곡 제목을 제 그림에 맞춰야 돼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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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그 정도. 아니, 그럼 이 실제 그린 그림도 지금 있겠네요. 네, 네. 후형 작업실에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제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키노, 네. 키노가 저한테 줬어요. 생일 네. 선물이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 거였는데 이제 모두의 것이 모두의 것이 됐네요. 네. 이유가 있는 게 이제 그 후이 형의 생일 선물로 이제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는데 후이 형이 정말 여태까지 너무 고생했고 미니 10집까지 타이틀곡을 다 만들었는데 또 10집의 타이틀이 데이지니까 형한테 데이지를 선물하면 참 좋겠다. 이번 앨범과 관련해서
이번 앨범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나중에 경매 나오는 거 아니죠? 네.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형이 지난번에 뭐 2억인가? 뭐 얼마에 판다고 얘기. 아, 2억이에요. 아, 2억이요? 네. 형이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20억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 혹시 뭐 여기 지금 게시판에 또 팬분들 많이 계시니까 실시간 저희가 경매 옥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금 일단 그 첫 번째 가격 언제 시작가요? 시작가 뭐 어떻게? 시작가는 100원 하겠습니다. 100원부터요? 시작가 박원 선배님. 시작가 박원. 아, 저요? 너무 저를 내야지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앨범의 특별한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CD에만 또 실린 곡이 있어요. 그쵸? 저도 이게 비활성화가 돼 있어서 스트리밍으로는 듣지를 못했는데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멤버 진호 형이 네. 이제 지금 군 올해 5월에 군입대를 해서 지금 군복무 중인데 진호 형이 군대 가기 전에 자작곡을 써서 저희도 아직 이제 들어봤어요. 방금 전에 들어봤어요. 6시에 저희도 나오기 전까지 네네. 못 들어봤고 형이 팬분들과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I'm Here라는 곡을 써서 CD 올리로 수록을 해놨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앨범 사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앨범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 시국에 네. 집에서 음악 듣는 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음악을 또 이렇게 CD로 들어야지. 그렇죠. 이 뭐 8분 또 우리 9분 진호 씨까지 포함해서 이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려면 CD를 사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정민 님이 제가 20억에 사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렇다면 정민 님 저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억에 팔리면 정말 희노 씨는 이제 그냥 계속 그림만 그려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음악 방송에서 못 뵐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억에 팔면은 키노에게 정말 감사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뭐 저희가 끝까지 이거 뭐 사실이 확인이 안 되기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뭐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예난 씨. 에이! 네. 오랜만에 에이! 또 예난 씨는 펜타곤으로 또 이제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활동 준비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아, 이거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랜만에 여기 이름만 네. 다시 한국 와서 멤버들이랑 같이 뭐 활동 준비하는 건데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네. 아예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같이 안 나니까 멤버들을 그 뭐라 해야 돼 못 따라갔으면 좀 아 못 따라간다고 못 따라가면 좀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오니까 별거 없어요? 더 잘하던데. 그러니까 얘네 수준이 있었어요. 야, 변화 없구나. 그냥 되게 재밌고 되게 뭔가 더 뭔가 제가 더 성장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아, 뭐 예나 씨 얘기는 그런 거죠. 처음부터 완벽했다. 그러니까 발전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처음부터 완벽했다. 뭘 더 바라는 것인가요? 네. 아, 사실 그 혼자 있으면서 네. 연습을 정말 많이 맞아요. 아, 연습보다는 그거 영상을 많이 봐요. 저는 여기 영상 이거 브레인스토밍 시뮬레이션을 하는군요.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아, 네. 좋습니다. 섀도우 댄싱. 섀도우 댄싱. 아니 진짜 저희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만 한 바퀴 돌아도 벌써 지금 25분이라서 제가 보통은 Fantastic. 되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가 되게 조급해요.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 10집 위드가 특별한 또 세 번째 이유가 네네. 당연한 건데 노래가 너무 좋고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지금 뭐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앨범 반응을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 신원 씨부터 좀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네. 노래가 옥황상제님이 무릎을 탁 칠 만큼 대박적이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라서 들은 뒤로 말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 글만 치고 계신다고. 네, 지금. 손가락 앞에 있던. 네. 지금도 여기 게시판에 계실까요? 자, 그럼 또 계속해서 후이시도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Real Beethoven인가? 자네들 아주 전재구만. 바로 하나씩 읽어보죠. 예나님? 가을 펜타곤 꽃 꽃이 조합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 다 읽어봐야죠. 네. 네. 나 좀 화나려고 그래. 이렇게 멋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화나신 분도 계시고 계속 개성이 있네요. Guys, are you crying? Cause I can't stop my tears. 제가 봤을 때는 게임에서 하는 거지. 올려주신 분들이 근데 저런 감정으로 적진 않았는데. 그냥 이 정도겠죠. 뭐 guys are you crying? 이 정도겠죠. 네, 네. 아니 뭐 근데 잘 얘기 읽어주셨고요 우석 씨가. 네. 지금 이렇게 뜨거운 지금 이 곡. 네.
저희가 라이브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희 지금 마이크가 8개가 지금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또 우리 펜타곤 분들 라이브 자리로 네.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거짓말 같은 밤 거지 같은 기억 이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사랑 burn it 모두 다 burn it 기억들 다 burn it 어 아주 아주 오래오래 멀리 멀리 떠나가길 바래 Oh, 아주 아주 오래오래 나의 곁을 그리워하길 바래 자주 따윈 없어 no mercy 내 맘은 privacy 네가 뭐라던 간에 아무 상관없고 불안하길 바래 내 꿈속에 한 송이 데이제 난 그 사랑의 데이제 하나 없을 뿐인데 해질 것 같아 새하얀 꽃잎의 데이제 속에서 난 또 crazy 얼간이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 사랑이 되세 미안해 밤이 늦었어 왜요 못한 말 둘이서서 왔네요 맨정신은 아니야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 맘은 맘은 왜 자꾸 머뭇머뭇해 지워진 너의 눈빛 파래진 붉은 빛 네가 뭐라던 간에 아무 상관없고 정말 불행하길 바래 내 꿈속에 한 송이 되세 난 그 사랑이 돼 이제 너 하나 없을 뿐인데 잊을 것 같아 새하얀 꽃잎의 데이제 그 속에서 난 또 crazy 얼간이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 사랑의 데이제 거짓말에 눈물 짓는 사람 구슬피 우는 바람 새야야야 멀리 날아가 야야 거짓말에 눈물 짓는 사람 거지 같아도 난 그냥 살아 일주 뒤로 해 그대로 결국엔 행복해 돼 새하얀 꽃잎의 데이지 이젠 그만둬 내내 얼간이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할 수 있기에 행복했다 가지마 너 가지마 가지마라 가지마 너 가지마 가지마라 영원한 내게 이제 네 자 펜타곤의 데이지 라이브로 또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클립 음감의 풀버전은요. 방송 이후에 또 KBS 크래프엠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네, 최초 공개로 또 이렇게 데이지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현진님 라이브 정말 감사해요. 오늘 6시 공개하자마자 11시 27분에 바로 듣다니요. 라고 그러니까요. 아주 역사적인 시간이네요. 11시 27분. 네. K78804829번님 후이야 넌 목소리 자체가 20억짜리다 아~ 진짜 후이 형은 벌써 40억 정리네요 40억이네요 후이씨가 녹음실 역시. 가면은 40억이네요 와, 네. 제가 그림을 들고 녹음실에 가면 40억 그렇죠 아, 네. 진짜 부럽다 다행히도 펜타곤 라이브 보심 있거든요 내 가수 이렇게 라이브 잘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셨고요 채원님도 잠시만요 17년 만에 신께서 귀를 주신 이유를 찾았습니다. 엄마, 천국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나 봐. 목소리 무슨 일이야. 대박이다, 정말이라고. 네. 귀여워, 귀엽다. 정말 귀엽네요. 네. 그러니까 17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엄마가 귀여워. 옆에 있었으면은, 네, 등짝을 한 대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아마 어머님도 우리 지금 펜타곤 라이브 들으셨으면. 그쵸, 그쵸. 인정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자, 데이지 라이브로 또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아니 오늘 키스더 음감에 또 펜타곤과 이렇게 음악도 듣고요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노래 듣는 동안
또 계속해서 저희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크 무료고요. 기발하고 재밌는 질문을 또 보내주신 분들에겐 크림치즈 호두김밥. 크림치즈 호두김밥. 설마 바르다. 저도 이게 선생님? 맨날 무슨 메뉴인지를 보고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다른 김밥. 네, 맞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 방금 전에 그 채원 양한테 줄까요? 귀 찾으셨으니까. 예, 찾으셨으니까. 또 그 김밥 드시고 또 천국을 맛보실 수도 있어요. 크림치즈 호두김밥을 저희가 선물로 또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림주행님이 뮤직비디오 2천만 뷰 공약에 신원이와 턱걸이 100개가 있는데 신원 오빠 이 공약 언제 알게 됐나요?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그 이거를 공약을 따로 찍었거든요. 그 저도 이게 영상이 그 땡튜브에 올라와서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신호 씨가 평소에 턱걸이를 많이 하시는. 아니요. 하긴 하는데요. 네. 100개 할 일은 전혀 없어요. 태어 3분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 공약은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왜 만드신 거죠? 아, 일단 신원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제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신원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또 알려주고 싶었어요. 일단 2천만 뷰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록적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아, 그죠. 아, 그러면은 근데 이 100개를 뭐 쉬는 텀이 없이 그냥.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100개만 하면 돼요. 얼마 언제든 상관없이. 한 일주일 주면 할 수 있는데. 일주일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약이니까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이 걸릴 거면 일주일 동안 100개 하는 걸 다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홍석 씨가 이렇게 힘든 거를 보는 걸 좋아하는 분은 따로 있나요? 홍석이가 힘든 거요? 네. 홍석이가 힘들 일이 있을까요? 홍석이는 알아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를 스스로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이제 그 키노한테 혼날 때가 제일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또 이거 가야죠. 네, 들어봐야죠. 키노 씨. 네. 반론 뭐 하지 않겠습니다. 아, 사실이다. 네. 오늘 많이 낸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지금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하나요? 멤버들한테. 아, 잔소리. 한 명만 찍죠, 그냥 딱. 하나, 둘, 셋. 키노.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아무래도 키노가. 제가 봤을 때 키노 씨가 그림 이 취미를 갖게 된 게 본인의 이 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키노 약간 이런 거 많이 해요. 멤버들 이렇게 할게요. 계속 약간 이런 거 혼자요. 멤버들 이쪽 모일게요. 이렇게 가실게요. 이런 거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뭐 엄마 어머니처럼 꼭 하다가 잠깐 안 하고 있는데 막 하라고 하고 억울해 죽겠어. 난 형인데 뭔가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거. 진짜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키노 씨는 그럼 그냥 이해합니까? 네, 다 제 업보죠, 뭐. 아, 알겠습니다. 업보죠. 계속 그림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그런 분함을 이제 승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펜타곤 앨범 또 위드 수록곡을 당연히 또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자, 또 좋은 곡들 많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자, 이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곡은 율라엑이라는 곡이고요. 네. 사실 그때 제가 곡을 쓸 당시가 사실 이 곡이 작년쯤에 제가 쓴 곡이거든요. 근데 그때 타이틀을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걸 써야 할까? 어떤 음악을 써야 할까? 근데 너무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가 뭘 좋아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 다 해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음악이 되게 어떤 특정한 틀이 없이 그냥 막 흐름대로 그냥 써내려가는 음악. 정말 뭐 우리가 장르나 사운드 이런 걸 좀 덜 생각하고 정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간 작업이라는 거죠. 흐름대로 그냥 느낌 썼어요. 그대로. 네, 느낌 그대로. 그래서 뒤에 이제 훅 파트가 느낌 그대로 러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이제 느낌 가는 대로 러하게 가자. 그냥 음악 가사. 그냥 이런 느낌. 히라님도 유라이크 인트로에 내장 다 타버려서
오늘 저녁은 야채곱창이다라고 그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맛있겠다.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유니버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유라이 그 솔직히 뒤통수 제대로 맞은 곡 앞부분 저렇게 감미롭게 넣고 랩 나오는 거 무슨 일이야? 뒤통수에 혹 생겼다고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유라이크 듣고 계시고요. 또 다음 곡 한번 만나볼게요. 그해 나와 저 달 그래서 길을 걷곤 했지 추억은 날 아프게 많아 난 그런 감정일지도 믿지 않아. 네, 이번 곡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곡은 제가 썼는데요. 네, 그해 그달 그날이라는 곡이고요. 뭔가 그냥 추억 옛날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약간 요즘은 너무 땅만 보고 가는 네.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그만큼 조바심이 많이 컸었고 그래서 잠깐만 저를 좀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옛날에 행복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썼던 곡이 네.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보는데 네. 되게 유니크하기도 하면서 그쵸.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유니크하다고 해서 또 감성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도 딱 눈에 들어왔던 제목이었는데 네, 자 그해 그달 그날 듣고 계시고요. 다음 곡 만나볼게요. Never say goodbye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나 기다릴 테니까 제발 Never say goodbye. 자 마지막 곡 또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이제 박원 선배님의 네. 최애곡으로 이번 앨범 최애곡으로 네, 제가 쓴 Beautiful Goodbye라는 곡이고요. 사실 이 노래는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네. 사실 제목을 먼저 정했어요. 그 단어가 서로 상반되는 그 단어가 같이 붙어있는 게 뭔가 이질적이고 재밌게 느껴져서 Beautiful Goodbye라는 제목을 먼저 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저도 이렇게 앨범을 쭉 들으면서 왜 사실은 타이틀곡으로 막 우리가 투표 같은 것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가장 이 데이지와 함께 경합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는데 그러진 않았나요? 네. 저만의 생각이 그러진 않았어요. 아,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도 다 각자 최애곡을 그렇게 생각하시듯 네, 저도 네. 그렇게.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이유가 네. 이제 데이지라는 곡이 타이틀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네. 이제 제가 그에 맞는 이제 잘 어울리는 음악을 만든 곡이라서 네. 네네네. 네, 사실 경합... 그 타이틀 경합됐던 노래는 또 다른 노래인데 아, 그래요? 네. 앨범에 안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아, 네. 네. 더 정말... 궁금하시겠죠? 메롱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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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우린 들었지롱.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가운데서 펜타곤의 그해 그달 그날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자 그해 그달 그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키스덤감의 펜타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또 2007번님이 펜타곤 이번 앨범 가사를 보고 있으면 멤버들 연기시켜보고 싶어요. 우리 또 연기돌들 많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가사 한 부분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보여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아주 또 아주 좋은 그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데이지랑 뷰티풀 굿바이의 가사를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요거를 연기하듯 이제 읽어주실 거라고 먼저 데이지 요거 어떤 분이 해주시는 겁니까? 저희 팀에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이 한 네. 3명? 네네네. 그리고 조금 또 추가해서 한 4명 정도 네. 있는데 그렇죠. 제가 새내기거든요. 연기 새내기. 아, 우리 후이 씨가 연생. 네. 연생. 연생. 연생이거든요. 데이지 아 요... 제가 갈까요? 네네. 아 자신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괜한 말을 했나 보네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미안해. 밤이 늦었는데 못한 말이 있어서 왔어. 맨정신은 아니야. 자꾸 머뭇거려서 미안. 미안한데 난 네가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어. 나 벌써 몰입력이 아니고 지금 뭐 거의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 후이 씨가 떠오르는 지금 이제 연기돌이라고 하면 네네. 또 다른 분 원래 좀 잘 하시는 요다. 네. 그 이제 저희 중국에서 네. 그 대작 드라마 씨가? 드라마 네. 하나를 찍고 아, 예난 형이 그럼 데이지 중국? 똑같은 요 가사를 네. 그럼 제가 그거 이거 네. 이 똑같은 가사인데 제가 중국어로 오, 아, 중국어로 아, 중국 배우니까요. 네, 네. 또 그 느낌이 다른 분위기에 네, 네. 그렇지.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음 가졌고 다 잡고 Let's go. 不好意思,
怎么还来找你啊？我有话想对你说。这次我是认真的，很多话我一直都没说清楚，是我不好。虽然抱歉，但是我希望你永远都不会幸福。 눈치만 봤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살짝 그 보태자면 이제 네. 후이 형은 난 너가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어였는데 예나니는 난 너가 영원히 불행했으면 좋겠어. 감정에 이입을 나쁜 사람 영원히 드립을 이제 또 이렇게 탁 섞어가지고 몰입을 하게. 근데 이렇게 몰입을 예나 씨가 하고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토는 왜 얼굴을 돌리고 있었을까요? 아, 못 보겠었어요. 분들의 연기하는 얼굴을.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와, 근데, 좋습니다. 저는 뭔가, 진짜 그 누아르 보는 느낌으로. 네. 너무 멋진데요. 너무 멋지게 또. 진짜, 아, 후이씨도 좋았어요.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이, Beautiful Goodbye. 아. 요 또 가사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 또 한번 살짝 볼까요? 이거는 키노가 잘하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본인 곡이니까. 본인 곡이니까. 키노보다 잘할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펜타곤 멤버 중에서, 그 뭔가 그, 필모그래피로 봤을 때 가장 탑이에요. 아, 가장 탑이군요. 탑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저는 대작 드라마밖에 안 나갑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대작 드라마만 해 오셨다고 하는 우리 저기 연기의 신 우리 키노의 Beautiful Goodbye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약속된 거랑 다른데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야 제발이라는 말 솔직히 너도 지겹잖아. 근데 난 네 표정이 더 기분 나쁘더라. 그래 뭐 그런 것까진 다 참을 수 있지.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헤어지자는 말 안 하지 마. 아, 야야야야. 완전 멀쩡했네. 막 이제 나올 노래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막. 맞아요. You are my destiny. 멀어지지 마요. 아 근데 약간 키노 씨 지금 이 지금 대사를 하는 네네. 주인공의 설정이 약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냥 글 써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아, 역시 재능이네요. 읽어도 연기야. 이거 한 분 더 볼 수 있을까요? 한 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원래 비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배우가 두 명이 있어서 자신이 더 본인이 더 자신 있다 하는 멤버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원이 형. 여원이 하죠. 여원이. 전 여원이 여배우. 네. 여원 씨가 진짜 배우. 그러면 전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진지하게 하긴 했는데. 진지하게 한 거 아니었나요? 진지하게. 네. 저는 한번 진지하게 오케이. 제발이라는 말 솔직히 너도 지겹잖아. 근데 난 네 표정이 더 기분 나쁘더라. 그래 뭐 그런 것까진 나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 제가 뭐지 강남역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 건대에서 봤어요. 커플끼리 싸우는 본 것 같아. 와 현실감이 맞아요. 다릅니다. 네. 다르네요. 저 마이크랑 싸우는 줄 알았어요. 배우는 다르네요. 좋은데요. 네. 야 이게 뭐 이게 바로 제가 연기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안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연기 연습생. 아니 근데 뭐 일단 다 여덟 분이 끼가 넘치니까 뭐 그냥 다 4인 4색으로 멋지게 해주셨고요. 아니 또 얼마 전에 펜타곤 보니까 데뷔 4주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데뷔 초가 2016년 10월이니까 인터뷰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직접 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옷을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 얘기하신 거 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제 4년 뒤에 2020년 10월이 왔잖아요. 그러면 펜타곤에게 다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음악 뭐 지금 아까 전에 아직 이제 안 나온 음악도 있다고 메롱하시면서 아직 이 옷장에 옷이 많이 있나요? 옷이 많은데 이때 데뷔 초여가지고 잘 몰랐나 봐요. 이게 음악을 만들면 만들수록 또 앨범을 작업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가 뭔지 알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구현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더 어렵죠. 네, 하다 보니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희는 또 작곡을 하는 멤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실력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옷장이 좀 열어버리지 않을까. 자기소개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본인이 퍼포먼스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저는 사실은 되게 한 딱 뭐 가사 멜로디 노래만 딱 하고 사실은 딱 빠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국민을 울리시면서 그러시는데 그게 뭐 어디 쉽나요? 근데 또 이 여덟 분은 그 무대에서 그거를 또 이제 구현해내고 더 감정이입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까지 또 책임을 지시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아이돌 분들을 보면 항상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부럽거든요. 네. 펜타곤을 보니까 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지금 벌써 저희 뭐 몇 마디 안 나눴는데 진짜 50분이에요. 50분이 지나서 안 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하면서 저도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보통 55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뭐 보통 이 시간쯤에 게스트분들 보내드리는데 네. 아직 그냥 저랑 같이 퇴근하시는 걸로 한 4분 정도만 더.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 우리 질문들도 많이 도착을 해 있어서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53번님은 아, 여원이가 박원 씨 팬이지만 신원이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아, 우리 애기들 노력 한 소절 가자라고. 노력 진짜 노력 좋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네. 우리 여원이도 있고 신원이도 있고. 네. 네. 얼굴이 새빨개지네요. 아, 노력이... 아니, 그러면, 네, 노력.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야. 그럼 영원씨가 할까요? 사실, 네. 이걸, 그, 박원 선배님 노래를 듣다가, 제 피아노 선율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이게, 땄거든요. 이게 근데 뭔지 알아요. 이게 갑자기 하면 하얘집니다. 그렇죠. 저도, 뭐 막, 김동률 씨, 이적 씨 좋아한다고 하고, 막상 앞에서 노래하려고 그러면 까먹어요. 네. 물론 제가, 우리. 아, 맞아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존재. 네. 이렇게 여원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저 노력도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가 콘서트 다니면서 네. 라이브 들어봤을 때 저는 끝까지 갈래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찐팬이다. 네. 이 노래를 안다는 좋아하고요. 거는 네. 그래서 네. 끝까지 갈래요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안녕 같이 갈 사람을 찾아요 유니버스만 보며 남아있는 길을 갈래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갈게요 나와 끝까지 갈래요 형 떨려나 보다 진짜 엄청 떨었어요 엄청 떨었어요 정말 우리 진짜 이 코로나도 없어지고 여덟 분 이제 펜타곤 분들 공연하게 되면은 진짜 제가 오프닝 갈게요. 와! 진짜. 예. 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와, 와 그러면 제가 오픈어로 아주 그냥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와, 네. 와 미리 사전 공지를 띄워놔야겠는데요. 네. 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주 목욕제기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왜냐면 되게 기분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음악 그쵸. 하면서. 그쵸. 네. 그쵸.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노래를 이렇게 여원 씨가 기억하고 불러준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팬분들 또 유니버스 이렇게 딱 이름 네. 넣어가지고 센스까지. 네. 아, 대단했어요. 천재 아이돌이죠. 네. 뭐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또 여덟 분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이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또 요즘 펜타곤 활동하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뭐 소중한 거를 하나 고른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건도 되고. 뭐. 저는 네. 예의. 네, 어디 방송국 가도 여러분 그 많은 네, 스태프분들 네. 계시니까 인사는 무조건 하고 네, 쓰레기는 치우고 약간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 실제로 저런 마음가짐이 유토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게 유토입니다. 네. 진짜 멋있다. 유토입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대답한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시 유토. 역시 유토. 감사합니다.
유도다. 예의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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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고 보니까 예의가 아니라 예의 이거. 이거 이 다된 밥에 홍석 뿌리기인가요? 오늘 54분 참 좋았는데. 아깝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리더 후이 씨가 네.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오늘 또 새 앨범 활동도 시작하셨는데 또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또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달려볼 예정이고 또 우리 유니버스가 정말 정말 열심히 또 응원해주고 저희에게 큰 사랑을 또 주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멋진 무대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자, 진짜 후이 씨가 얘기한 대로 펜타곤은 오늘부터 정말 시작이고요. 계속 우리 펜타곤의 음악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키스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끝곡은 또 펜타곤의 이 뷰티풀 굿바이를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이 곡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뷰티풀 굿바이는 네. 저희가 예쁘게 인사하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 좋다. 들으면서 오늘 네. 하루 좋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제 클로징 인사가 저는 집에 갈게요거든요. 네. 제가 저는 집에 갈게요 하면 그 소개를 예쁘게 해주시면서 네. 네. 저희 네. 인사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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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였고요. 저는 집에 갈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